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놀고 계신 분 계시면요.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사람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아마 아침마다 눈치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나쁜 일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일하셔야죠. SF플러스 자산운용 사람 뽑는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실전투자 대회 정프로를 이겨라. 그것도 유한타증권에 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질문도 소화하고 이번 주 혹은 뭐 이번 달 정도 너무 길게까지는 뭐 전략 세우지 않겠습니다. 네네. 예, 좀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고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이번 주나 혹은 뭐 한 1, 2주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유용한 전략일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시황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질문을 하시거나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시장이 세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어떻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저만이 아니고 저도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실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원래 시황 자체가 미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어떤 뚜렷한 지표나 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이렇게 될 것인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시황을 좀 명확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앞으로 이거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 테이퍼링을 이제 째깍째깍 테이퍼링 시간이 갔지 않습니까?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긴축 자산을 긴축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금리 인상의 시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이걸 우리가 시장에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실제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그 왜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을 높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0.1에서 0.15까지 올렸고요. 역내포는 0%에서 0.05%로 인상했거든요. 네. 돈이 연준으로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17일 하루 만에 7,560억 달러, 16일 날 5,200억 달러. 이거 상상도 안 돼요. 우리 개념으로는 엄청난 돈들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연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시장에서 악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걸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월 1,200억 달러씩 계속해서 시장이 풀고 있는데 네. 그 부분만큼의 일정 재정 측면, 재정 사이드에서 일부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 직접 투자자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돈을 주식시장에 많이 투여를 해, 유동성 투여를 해야지 시장이 좋을 텐데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역내포나 그리고 초과 그 IOER이라고 하는 이거 이자율을 올려서 지급 준비금 이자율을 높이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좀 회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이제 한다라고 하니 네. 그러면 시장은 아 이거 별 문제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뭐 그냥 당장 시장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연준으로 다시 회수가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고 시장이 움직이면 아 시장은 좀 주춤거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시황을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화면 하나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지나가지만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전에 제가 이 차트를 보지 않으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해외 차트에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나스닥이 이 월봉으로 볼 때 지난 십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 뭐 겁먹자라는 표현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이걸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네.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있죠. 고점이 얼마냐면 2,400포인트고요. 요 밑에가 1,200포인트에 반토막 나는 요 거의 반토막 나는 거기 언제예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 예, 2008년도에. 네. 지금 여기서 차트를 이렇게 길게 놓고 보니까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잠깐 떨어졌다 올라온 것 같죠. 정말 잠깐이네요. 예,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차트에서 착시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얘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깔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이거 어떻게 더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차트예요. 네. 우리나라 차트에서 이건 지금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월봉 차트인데 작년에 네. 팬데믹 이후에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올랐다가 2개월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11월서부터 급등을 했죠. 네. 11, 12, 1월 달에 고점 아니 그 거래 대금 그 상투를 치고 폭발했죠. 예, 그 다음에 올라온 걸 보면은 그 다음에 2, 3, 4, 5, 6 이게 지금 현재 맨 끝에 6월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오르는 폭이 점차로 줄죠. 네. 이게 점차로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위로 올라가면서 사는 힘이 점차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프로님이 지금 그렇겠죠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주셨어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왜 시장이 화끈하게 안 올라? 화끈하게 올랐으면 좋겠어. 이러고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잖아요. 아, 시장이 저렇게 분명히 올랐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기 힘든데 네. 우린 그 기대를 왜 하고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맨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은 이미 이 상승의 폭이 좀 둔화되는 과정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글로벌 미국의 상황이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강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니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결론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답답하게 시장이 자꾸 박스권으로 얘기하냐, 왜 등락하냐고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아 그럼 좀 답답해 여러분들 느끼시게 제 이 설명을 들어도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네.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도 그렇고요. 오늘 오른 종목의 면면을 보면 대형주 중에서 면면을 보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좋고 2분기보다 3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덜 빠지거나 올랐습니다. 즉 실적 시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지금은 미래 소위 옛날에 얘기했던 PDR 얘기하거나 뭐 성장준이 또는 뭐 미래에 지금 현재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가지고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당장에 지금 2분기와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기준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은 분명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7월 되면 EQ의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네, 네, 네. 실적을 바탕으로 종목을 우리가 고르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낸다면 시장이 좀 박스권 안에 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럴 땐 뭐 지수에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네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저희 질문 들어온 게 좀 여러 개 있어서 그거 몇 개 좀 소화하고 예. 뭐 혹시 더 내용 있으면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질문이기 때문에 혹시 뭐 준비가 좀 안 되시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개별 종목의 질문은 안 합니다 제가. 회피할 거고요. 안 그래도 네, 제가 그런 거고. 질문은 다 뺐습니다. 네, 섹터나 시황이나 뭐 이런 네네네. 부분에 예. 배당 쉬운 거부터 배당주로 예. 증권 쪽 지금 매수 혹시 괜찮은 때인가요? 근데 배당 얘기할 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 배당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네. 차곡차곡 받아가는 기업을 장기 투자할 때는 배당주로 하는 게 분명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들 투자하는 사람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배당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시세 차익을 위해서 유통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내가 배당을 위해서 배당 보통 배당이 현재 가격에 시가 배당이라 그러죠. 현재 시가에 시가 배당을 따졌을 때 배당률이 아주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되게 네네네. 인색한 편이거든요. 그게 시가 배당이 예를 들어서 3%야, 5%야. 그러면 이 저금리 시대에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 3%면 어마어마한 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의 배당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20% 빠져. 아유.
미치죠.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제 조건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업을 보고서 장기적으로 배당을 가지고 배당을 생각하면서 또 배당 받은 거 재투자도 하고 또는 배당을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고배당, 요번에 특히 6월에 요번에 배당 있지 않습니까? 네. 반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분명히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서 거래하는 분들이 배당 투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보다는 이 가격 움직임의 변동성에 더 노출될 확률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투자는 보통 예로부터 이론적으로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이 주식은 배당을 낼 수 있는 굉장히 기업 가치가 있는 주식이야. 그런데 1년 중에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이게 배당 시즌에 들어가서 배당 노리고 그냥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아, 지금은 아니네, 그러면. 1년 중에 그 섹터가 아니면 그 종목이 가장 많이 빠져갖고 좋지 않을 때. 에. 좋지 않을 때 사서 뭐 더 종목이 오르면 시세 차이도 노릴 수도 있지만 설령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은 아니야. 보통은 그렇게 한다라고 배당 투자에 이론적으로는 많은지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박경창 부장님 책에 매매 기술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저점과 고점을 확인할 때 확인 시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하락인지를 확인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래량을 동반했다는 거는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며칠 평균 거래량보다 늘었던 것을 삼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날보다 거래량이 늘었으면 이 정도는 거래량을 동반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의 거래량에 거의 뭐 3배, 5배 정도 거래가 생깁니다. 그게 거래량을 동반했다고 하는 거래량이 거예요? 크게 급증했다라고 표현을 할 때 동반했다는 거는 그날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락한 날 거래량도 같이 급증했기 때문에 동반했다고 표현을 쓰는 거고요. 네네. 거래량이 최근 한 3개월에 5배, 10배씩 어떤 건 10배씩도 뜨는데 보통 10배는 이제 개별 종목이 움직이고요. 일반적인 종목들은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볼까요? 그런 종목이 어제 특이한 종목이 발생을 했어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종목 이걸 얘기한다고 이 종목의 추천이 아닌 건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죠? 네네네. 네, 추천도 아니고요. 예를 저는, 드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사례를 하나 들으시는 거죠. 사례로 그냥 어저께 같은 경우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제 아미코제라는 게 이제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아미코제라는 종목이 뭐 어떤 뭐 하는 회사인지는 그 원료 의약품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제 상황으로 가볼게요. 얘가 얘 보면요. 이 거래량을 한번 밑에 보시면요. 이 거래량이 이날 거래량, 이날 거래량, 이날 거래량, 이날 거래량은 어저께 거래량은요. 이날 한 달 동안의 거래량보다 이게 거의 한 4배, 5배씩 늘어난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특이한 거래량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이런 거래량이 얘가 딱 생기면서 이렇게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탄력이 있으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이 와중에도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만 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만.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기 이제 거래량이 동반됐다, 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예,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에 볼린저 밴드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제 종목 중에 볼린저 밴드, 아니 이게 무슨 업종, 무슨 저 기업 이름인가 싶어갖고 그건 아니군요. 종목 중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뚫고 오늘 하락한 게 있는데 손실 5% 제 기준에서 이게 마지노선 손실입니다. 저는 좋게 보는데 이걸 일단 손절하는 게 맞는 건지. 아마 요 존버를 할까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인데. 먼저 제가 보조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그 차트에서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마다 차트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차트의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사후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책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후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 종목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이 종목이 거래량 증가하면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장중에 그걸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보조지표들은 왜 보조지표일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보조지표예요. 이 보조지표들의 매수신호, 매도신호는요. 가격이 오르면 매수신호가 나오고요. 가격이 내리면 매도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알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격에 따라서 나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네, 보조 지표들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알고리즘 매매를 오랫동안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서 저 어느 누구보다도 보조 지표를 정말 많이 봤다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네. 보조 지표들을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보통 7 바이너리, 10 바이너리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10개의 보조 지표를 몽땅 넣어서 넣어서 모두 다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매수. 모두 다 매도 나왔을 때, 매도 신호 나올 때 매도. 아, 그러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 보이죠. 지표가 10개나 그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10 바이너리를 만들고 뭐 7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 지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 지표에서 매수 신호에서 사고 매도 신호를 사고 했을 때 실제로 수익이 났느냐. 예. 이걸 백테스트 해가지고 돌려봤더니 예. 확률이 5대5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럴 거면 만약에 확률이 52%만 나와서도 해보는 건데. 네, 그럼 해보는 건데 확률이 5대5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생각, 여러분 혹시 네. 알고리즘 매매를 지금 공부하시거나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저는 그 당시에 전종목을 이걸 백테스팅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종목의 바스켓 안에서 하면 신뢰도는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원하는 바스켓? 내가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 종목의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 뭐 나의 종목들 몇 개 만들어 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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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아, 것 그중에 같아요. 그중에 내가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예. 할 때 참고할 때 그 예. 보조지표를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예, 예, 예. 보조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예. 내가 찾아서 전 종목을 하려고 했더니 아, 그런 의미 실제로 없더라. 흡소나 그런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여되지 않더라 네, 이런 네, 말씀을 네, 드리는 네. 거거든요. 볼린저 맨저 얘기했다가 여기까지 드린 이유는 네. 볼린저 맨저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거고 파생 상품에서 많이 쓰는 그 무슨 밴드예요 근데 이게.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볼린저 맨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볼린저 밴드가 뭔가 뭐를 나타내는 저기 밴드예요? 얘 그 일단 인벨로프 밴드에서 네. 인벨로프 밴드가 양쪽으로 상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걸리니까 네. 주가가 움직이는데 네. 주가가 움직이는데 얘가 상하로 얼마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위로 10% 아래 10% 아니면 위로 5% 아래 6%를 따라가게 하는 것을 인벨로프 밴드라고 그래요. 근데 볼린저 밴드는 얘가 올라갈 때 내려갔을 때 똑같은 퍼센티지로 강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표준 편차로 만들어서 네. 올라갈 때는 확 벌어지기도 하고 네. 내려갈 때도 그렇고 또 가만히 앉을 땐 쫙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을 추정하면서 올라갈 때 볼린저 밴드 가격이 네.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추정해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세예요. 그래서 상단 부분을 추정하면서 올라가다가 상단 부분을 돌파하고 가면 오버슈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는 약세 종목인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거 이제 아웃이다 이렇게 아. 많이 해석을 해요. 이걸 가지고 볼리점에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볼리점 밴드의 하단 부분을 하한선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매도 신호냐. 아, 제가 생각하기에 볼린저 밴드 이런 의미 그거보다는요. 그거보다는 그냥 현재 그냥 차트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았거나 아니면 은봉을 주면서 이미 파는 세력들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매도 신호가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그 섹터가 좋은가 나쁘냐 아니면 그 종목에 지금 호재가 있냐 악재가 있냐 또는 수급이 어떠냐 이걸 판단하는 게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네. 저 보조지표 강의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보조지표를 보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보조지표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네. 보조지표는 소위 이런 데서 방송 나와서 저희들이요. 설명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아. 설명을 위한 도구였죠. 이게 네, 보면 네, 네. 자 하단에 붙었습니다. 이제 네, 여기서 네,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을 사실은 하는 편이고요. 네, 네, 네. 실전 매매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유용할까?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 그런 의구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질문 좀 소화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IPO가 역시 계속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이거 결국 주식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재 아니냐? 네. 왜냐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걸 테니까.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시장 예전에 제가 왜 그 뭐 공갈빵 얘기도 하고 풍선 얘기도 하고 그랬죠. 네네. 시장에 돈이 계속 주입이 되는 상태면은 사이즈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레벨업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돈이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IPO가 해서 공급이 더 늘어나서 여기 있는 돈들이 여기로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섹터에서는 그렇습니다. 섹터에서 요번에 크래프트라는 대어가 요번에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뭐 엔소프트나 뭐 있죠. 아무튼 게임주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게임주들. 얘네들을 갖고 있었던 섹터 ETF도 얘를 담아야 돼요. 그리고 기관들도 어떤 이걸 추종하면서 매매를 했던 분들도 요거를 담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신규 작업으로 이걸 담느냐? 아니고 여기서 비중을 줄여서 리밸런싱할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네네네. 그리고 시장 전체 사이즈에서 볼 때도 돈이 신규로 들어와서 얘를 사면은 시장에는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있는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네.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에서 좋지 않지 않냐 이렇게들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시장에서 보면요 신규로 이렇게 거물급 대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신규 IPO가 요번에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런 IPO가 있는 경우에 외부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근 들어서는요. 외부의 자금이 들어와서 얘만 하고 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 효과도 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네.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질문 주신 것처럼 분명히 기존의 유동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뭐 리밸런싱의 문제도 그렇고 그 같은 섹터에서도 전반 전체에서도 시장에 반드시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뭐 질문들 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질문들 다 드릴 수는 없고 또 뭐 어떤 종목들 질문이 좀 많아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우리 부장님이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것들을 또 담은 강좌를 이제 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여러분 저기 뭐야 광고 보시다시피 네네네. 여름 주식대학으로 해서 고생고생해서 여름에 너무 덥더라고요. 고생해서 그래서 강의를 녹음을 거의 다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직 몇 개만 남아서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제 책을 할 때도 광고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매매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꼭 난 매매 뭐 스킬 이런 거 없어도 내 원칙대로 내 원칙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책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의 들으실 필요도 없고. 네, 네. 주식대학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이런 걸 들으셨으면 제 책도 보고 주식대학 요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하냐면요.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셀럽이 되고 막 방송만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댓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 지금 사야 됩니까?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주식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매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요. 물론 기본적 가치에 의해서 어떤 주식은 롱톱으로 가져가고 어떤 주식은 뭐 빠져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롱톰으로 10년씩 가져가는 가치 펀드들도 중간중간에 리밸런싱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가거든요. 네. 그렇듯이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됩니까? 매수의 신호가 있나요? 삼성전자 사야 됩니까? 그러면 사야 된다는 분이 굉장히 많을걸요? 아마 댓글에.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 삼성전자에 매수 신호는 지금 없어요. 반대로 매도 신호가 있느냐? 매도 신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이제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좋은 종목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여기에 우리 연불리분도 나오셔가지고 종목 많이 소개해 주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걸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를 명확하게 좀 단순하게 매매 기법을 정리해 주고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꼭 권하고 싶고 한번 네네네. 배워두면 앞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 겨울쯤 되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좀 완화되고 하면 네. 그때는 진짜 좀 오프라인에서 네. 우리 여러분들의 뜨거운 막 성원과 함께 오프라인 강의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 한 겨울쯤이면 많은 분들과 함께 좀
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되게 재밌거든요.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네. 예전에 1년에 4번 했습니다. 네.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 질문도 드리고 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서로 웃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또 이 듣는 피드백도 있고 네. 이러면 정말 재밌잖아요. 맞아요. 재밌는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댓글은 주시지만 말 그대로 마이크로 혼자 그냥 막 얘기하는 거라서 아주 힘이 이게 좀 약간 빠질 때가 있죠. 예, 예,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강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한 이번 여름 가을까지 정도만 여러분 뭐 좀 참아 보시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좀 들어주시고 겨울 정도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겨울 정도에는 아마 어디 뭐 이렇게 극장이든 예. 아주 좋은 저희가 장소 빌려서 여러분들 직접 박병창 부장님 뭐 염승환 부장님 또 좋은 강의 하실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진짜 좀 기회를 주시면 노래도 한 번씩 네 끝나고 네. 또 여러분이랑 같이 뭐 맥주 한 잔 또 할 수 있으면 네. 얼마나 또 좋습니까. 네 그런 시간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쉬움 속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오늘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얼마 안 남은 강의 그 일정도 잘 소화해 주셔서 우리 듣는 분들께 좀 도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